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고 정부가 주관해서 수질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적자를 계속 부는 비즈니스 구조는 예,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바꾸기 시작을 하냐면 민영화 시장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라도 상수시장이 열리게 되면 네. 굉장히 급격한 시장의 확장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물을 좋게 보는 하나의 이유고요. 이 소각처리 단가랑 네. 매립처리 단가를 보시면 소각처리 단가가 톤당 15만 원이었어요. 아, 4년 전엔? 네. 네. 지금 처리 단가가 27만 원입니다. 매립은 더 심각합니다. 매립은 톤당 4만 원이었던 게 네. 지금 15만 원, 16만 원이. 4배가 올랐어요. 가격 올려도 서로 지금 묻어달라고 하고 서로 태워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묻어주지 않으면 네. 예, 이거는 불법이니까. 재밌는 데이터가 뭐냐면 수처리 업체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폐기물 시장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네. 환경을 처리해주는 유니콘 같은 기업들이 언젠가 탄생할 것 같은 거죠. 이 시장을 아우르는. 자, 우리 메리츠 증권의 박형렬 연구위원과 함께 ESG의 수처리 그리고 폐기물 처리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일단 뭐 폐기물은 대충 이해됩니다. 근데 수처리라고 하면 이게 그냥 정말 오수처리 뭐 이처리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 어디 수도센터 뭐 이런 데 같은 데서 이렇게 크게 예. 뭘 이렇게 정수를 해주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수처리가 뭡니까? 요 얘기를 드리기 전에 네. 네. 네,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200년 전에 네.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분이 계시죠. 선달. 김선달. 네. 요 분이 팔아먹을 때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바람잡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물을 파는 광경을 실제로 보여줘요. 아, 물이 가짜로? 진짜 팔리는구나. 네, 바람잡이를 고용을 해서. 두 번째 필요했던 게 뭐냐면 부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판매권을 거액에 사줄 부자를 꼬셨던 거죠. 이렇게 해서 물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났죠. 네. 지금 우리 물을 사 먹죠. 네. 비용을 누가 지불하나요? 지금 소비자. 소비자가 아니에요. 네. 가정에서 지불을 하죠. 네. 네. 근데 혹시 수도 요금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정에서? 있죠. 어? 있으세요? 그럼 그 관리비에 따라 나오나? 어떻게 나오지? 김프로님 몰라요. 집안일 자체를 너무 내가 솔직히 모르지. 뭐 이게 고지서 본 적이 없어요. 수도 요금이 얼마인가요? 아, 저는 만 원 넘지는 않을 거야 아마. 만 원쯤 나와요. 그래? 예, 만 네. 원, 12,000원. 저희 수도 요금표를 보면 네. 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상수 요금 5,000원, 하수 요금 4,000원. 아, 처리비용도 내는구나. 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상수는 뭐냐면 서울로 놓고 보게 되면 팔당댐이라는 원수가 있어요. 저수지가. 여기서 물을 갖고 옵니다. 근데 그냥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 깨끗해지는 과정이 상수시장이고요. 네. 예, 여기서 깨끗해진 물이 우리가 부르는 수돗물이죠. 그래 가정으로 이제 공급이 돼요. 이 수돗물 단가가 톤당 한 600원 정도 해요. 톤당. 예. 그리고 우리가 물을 쓰고 나면 버릴 거지 않습니까? 네. 더러워진 물을. 버림 이 더러워진 물을 하천에다 그대로 버리면 안 되니까 네. 다시 또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걸 하수처리시장이라고 하고 이게 톤당 400원 정도 받아요. 네. 예. 근데 의아한 게 뭐냐면요. 이 자료를 잠깐 보시면 왼쪽에 상수 쪽에 생산 원가가 톤당 네. 800원에서 900원입니다. 그리고 톤당 8, 900원. 예. 그리고 우리는 600원에 사줘요. 네. 오른쪽에 하수 쪽 보시면 하수 처리 원가가 톤당 1,200원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400원에 예, 줘요. 그러면 뭐예요? 이분들은 자선 사업가인가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누구냐면 네. 각 지자체에 있는 상하수도 공사들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수도 요금을 내면 그 상하수도 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상수시장을 운영을 하고 하수시장을 운영을 해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울시가 작년도에 이 상수도 사업부 적자가 500억이에요. 나겠네요. 적자 네. 당연히. 서울시만 네. 적자가 나요. 서울시만. 네. 근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겠죠. 네. 네. 현실화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고 정부가 주관해서 수질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적자를 계속 부는 비즈니스 구조는 예,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 요금은 올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원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서울시가 이제 수도 요금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힘들다. 앞으로 네. 올리겠다. 2021년부터 올리겠다. 근데 올리겠다가는 수준이 좀 높아요. 20% 이상 올려야 됩니다. 20% 이상. 적자 안 보려면? 예. 네. 그래서
2023년도까지 톤당 네. 600원 정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개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적자가 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뭘 바꾸기 시작을 하냐면 민영화 시장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이 상수도 시장은 100% 공공이 관리하고 있고요. 네. 하수도 시장만 일정 부분 민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영 쪽에서 운영하는 관리 효율이 훨씬 높거든요. 수질 관리도 잘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부분을 민간에서 못 가져가니까 지금 계속 정부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네. 수질 관리를 민간에 맡겨도 괜찮습니까? 수질 관리를 민간에 맡기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니, 가격 올려가지고 뭐라 그러면 수도 끊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끊을 수는 없죠. 예. 네. 아, 명확하게 돈을 주고 명확하게 수질 관리를 하는 비즈니스 구조가 형성이 돼야 그게 이제 공정한 관계로 가는 건데. 명확하게 돈을 받겠죠. 예. 네. 명확하게 받게. 그럼 수돗물 가격은 오르겠죠. 네. 다만 우리가 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환경 기준이 훨씬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이제 유충 문제부터 포함해서 보시면 사실은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죠, 이제. 네. 예. 왜냐면 우리가 먹을 물이니까. 수돗물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수돗물로 거의 배를 채우셨죠? 네. 아, 그 수돗물 진짜 이렇게 해서 먹잖아. 그 양 냄새 엄청 났었거든 그때. 약간 또 쇠비린내 나잖아요. 쇠비린내. 그것도 그렇고. 네. 바다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하얘. 다 약품이 들어가 있어요. 약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 또 미네랄입니다. 네. 그 맛에 약간 중독성 있대. 아니 그 약품 맛에 약간 중독성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민영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지금 연구는. 저는 결국에는 이 상수 시장에서 적자가 안 나면 네. 이 시장도 결국엔 민영화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자료를 잠깐 봐주시면 네. 이 오른쪽에 있는 민간 위탁 침투율이라는 데이터가 이 하수 시장에서만 이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상수는 다 공공이니까. 그러면 왜 하수 시장에서는 민간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을까? 민간에서 위탁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더 좋을까? 비용도 올라갈 텐데 그런 네. 겁니다. 심플하게 보시면 이 수돗물을 관리하는 수질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 수질을 관리하는 기법이나 약품이나 기술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수돗물 관리 시스템은 각 지자체가 권역별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신기술이 도입되고 신약품이 나와야 더 좋은 그렇죠. 게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만약에 이걸 도입한다고 한들 네. 서울시로 이전을 해서 교육시키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권역이 다르니까. 네. 근데 민간은 전국을 통합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접목과 효율성 개선이 굉장히 빨라요. 네. 네. 그러면서 민영화가 되고 특히나 지방에 있는 하수처리 시장은 대부분 다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노후화된 거를 개선시키고 할 때 차라리 민영화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니까 이제 민영화 일어나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요 침투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시장은 커진다. 특히나 혹시라도 상수 시장이 열리게 되면 네. 굉장히 급격한 시장의 확장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는 게 저희가 물을 좋게 보는 하나의 이유고요. 그러니까 이 상수 관련된 사업을 하는 민간 업체가 이제 꽤 각광을 받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없죠. 시장에서. 지금은. 예. 지금은 이제 하수 처리만 있고요. 예, 나중에 상수 시장이 열리게 되면 상수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하수 처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가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보시면요. 예. 8페이지 오른쪽에. 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너무 저 초쳐서 죄송한데 예를 들면 네. 한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왜냐면 수익 많이 내도 안 되고 이 회사는 그렇지. 네. 예, 그리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 두들겨 맞을 거라고요. 수도세를 올려? 그럼 뭐 물에서 뭐 하나라도 나오면 아니 우리는 보면은 요금을 그 뒤에다가 네. 세자로 바꿔버려 그렇죠 그렇죠 전기 요금이잖아 네, 전기 네. 전기세로 올려 전기세 이게 이러면 통해 왜냐면 세금을 올려 네. 이렇게 돼 수도 요금인데 수도세라고 하죠 우리가 네. 네. 이런 것도 이 표랑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아마 이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항은 있겠지만 네. 이미 하수처리 시장에서 침투율 올라간 것들을 보시면 사실은 비용 차원에서도 어차피 수도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식에는 하수처리 비용을 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네, 수도세 이렇게 그렇죠. 물값이라고 네. 생각하지. 일단 뭐 하여튼 그래도 네. 그런 침투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네. 있는 거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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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사업자 형태를 보시면 네. 지자체도 있고 정부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네. 사실은 3대 사업자가 메인입니다.
TSK라는 업체가 있고요. 네. EMC 홀딩스라는 업체가 있고 네. 하이엔텍 세 개 업체가 40% 정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예. 아, 이게 그러니까 하수처리 네. 업체인 거죠? 네, 하수처리 업체들입니다. 네. 요 하수처리장이 전국에 한 4,000개 정도 되는데요. 네. EMC가 한 900개, 예, TSK가 한 7,800개 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과점 사업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상장사예요? 아니면 비상장입니다. 비상장이죠. 그런데 예. 왜 건설 애널인 제가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이 TSK의 대주주가 태영건설입니다. 태영건설 아~ SBS?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아~ 분할을 하면서 TY홀딩스가 요 TSK의 일대 주주로 갔고요. 아~ 이게 뭐 물적 인적 분할한 거예요? 인적 분할. 인적 했죠. 분할한 거죠? 네. 물적 분할 아니죠? 예, 네. 인적 분할입니다. 아, 이거 그 물적 분할하면 우리 막 아픈 추억이.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을 이렇게 오래 하시는구나. 그렇죠. SBS가? 네. S본부가? 맨날 물은 생명. 그리고 두 번째가 EMC라는 요 기업이 뭐냐면 네. 최근에 SK건설이 사모펀드한테 굉장히 큰 금액을 주고 인수한 업체. 1조 이상. 예, 네, 1조 이상 주고. 아, 그거 화제가 됐죠. 대주주가 이제 SK건설이죠. 네. 그래서 SK그룹 차원에서 환경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선보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하이엔텍 같은 경우는 큰 점유율 변화 없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타 부분에 있는 영역에 있는 28% 영역은 사실은 하수처리장은 한 두세 개, 많으면 10개 이렇게 하는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거든요. 2, 3년 정도 운영 기간이 끝나게 되면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요 상위 업체들로 운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 그렇겠네요. 그래서 과점화 과정이 좀 더 심해질 것 같다라고 저는 네. 보고요. 세 번째가 제일 좋게 보는 부분은 비용의 정산 구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뭐 정산 비용이 있고 비정산 네. 항목이 있고 거기다 관리비 녹여가지고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냐 이 수처리 관리 비즈니스에서 그리고 요 10페이지 데이터를 보시면요 전체 원가의 한 40%가 인건비고 한 20% 정도가 폐기물 처리비고 약품비가 있고 근데 요런 비용들이 상승률이 어마어마해요. 평균 상승률이 매년 5%에서 10%씩 가까이 올라요. 네. 그럼 사실은 이미 하수처리 업체들은 다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야 됩니다. 원가가 올랐으니까 네. 매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들 영업이익률이 10% 가까이 나와요. 뭔가 구조적인 계약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메꿔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요 11페이지에 각 항목별로 정산 비중을 보시면. 예. 전체 원가의 95%가 정산 대상이에요. 정산 대상이란 건 뭐냐면 원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보전을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계약 방식은 운영을 대행시키고 마진율을 보장해주는 코스 플러스 PE 방식입니다. 예. 예. 원가가 얼마 들어가든 관리만 잘해주고 노이즈가 없으면 예. 예. 너네한테 일정 부분 수익성을 보장을 해줄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핵심 하드는 뭐냐면 규모의 경제만 커지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비즈니스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수처리 관련된 비즈니스가 장기적으로 예, 수익성도 나고 성장성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네. 아, 어떻게 보면 또 큰 회사들이 자꾸 이런 하수처리 업체들이랑 뭐 M&A도 하고 뭐 이런 움직임도 네. 결국은 상수 쪽 사업을 보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저항을 하는데 그 업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하수만 하는 것보다 상수까지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어차피 관리하는 그러니까. 뭐 약품비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게 들어갈 거니까 사실은 2016년도에 상수 시장 개방을 논의를 했어요. 민영화 방안을 근데 아, 그 당시에 예, 잘 안 됐던 게 뭐냐면 민원도 민원이지만 네. 상수 부분의 적자가 너무 심한데 이걸 민영화 시켰을 때 민간 부분에서 적자를 떠안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려면 수도 요금 단가를 너무 빨리 올려야 됐던 거죠. 요 저항 때문에 이제 못 했던 거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서울시 계획대로 만약에 2023년을 기점으로 상수 시장에 BP가 맞춰진다 라고 했을 때야 아마 예, 민간으로 넘어갈 영역이 생길 겁니다. 네, 네. 아,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되면 그때는 네, 그때부터는 뭐 올려야 추가적으로 올려야 될 저항이 크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도 아까 네. 말씀 잠깐 주셨는데 폐기물은 또 뭐예요? 폐기물이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이제 생활 폐기물을 얘기를 하시죠.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폐기물이 늘고 있어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생활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시장에서 한 12%밖에 안 돼요. 아, 우리가 쓰레기 봉지 버리는 거네요. 네, 쓰레기 봉지 버리는 거. 아, 그래요? 나머지 산업 폐기물이네? 네, 산업 폐기물입니다. 아, 산업 폐기물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뭐가 그렇게 다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하는 뭐지? 거죠. 뭐 여기에는 뭐 박스도 있을 거고 건설 폐기물 예, 건설 폐기물이 한 40% 정도 비중 되고 건설 시장 많구나. 근데 요즘 폐기물 시장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량제 봉투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20리터짜리. 우리 김프로님 모르신다니까 왜 자꾸 우리 김프로님 힘들게하세요. 네. 저는 압니다. 20리터요? 네. 구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죠. 네. 네 하지만 대략 한 800원? 아. 아닌가? 네, 정프로님이 조금 숫자 약하시네요. 아니었나? 네, 450원입니다. 아, 그래요? 서울시 기준으로. 아, 서울시 450원. 근데 부산에 내려가면 네. 정프로님 말씀 맞아요. 900원을 받아요. 아, 부산이랑 서울이랑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네. 대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대전 자기? 아, 대전. 대전은 그렇게 안 비쌌던 것 같은데. 네. 아니, 똑같이 처리하고 똑같이 비용을 받는데 어떻게 두 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공공단가가. 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지불하는 비용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가격 편차가 되게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량제 봉투값을 받아서 지자체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직접 지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합니다. 네. 그럼 이 비즈니스는 좋은 비즈니스여야 돼요. 그렇죠. 예, 가격 인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지자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세금 문제 때문에 표심 때문에 단가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큰 변화가 없고 요 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천 개의 사업자가 있어요. 유통하시는 분도 있고 재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뭐 소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다 대리형 위탁 대리입니다. 누구한테 위탁을 받아요? 지자체한테 위탁을 받으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생활 폐기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박한 마진의 시장입니다. 안정적이긴 하나.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료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요. 아니 이거 구체적으로 많이 보셨죠. 아니 그것도 그런데 혹시 네. 그 환경 미화원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이분들은 그 지자체 소속이잖아요. 소속이시죠. 근데 그 운영하는 뭐 예를 들면 트럭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네. 외주업체예요? 외주업체입니다. 그 트럭을 싣고 와서 저희 종량제 봉투를 수거해 가신 분들은 외주업체들입니다. 아니 그 환경 미화원 분들은 뭐 하세요? 그러면? 환경 미화원 분들은 길거리에 있는 청소를 많이 하시죠. 아. 아. 근데 왜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뭐 쌀푸대 해가지고 막 그거 뛰어가지고 막 그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체력 테스트를? 나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레기 그 하니까 네. 그렇게 상상했잖아요. 네. 아니 저도 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거 옷을 잘 보면 예전 환경 미화원 분들 옷이랑 좀 달리 어디 어디 무슨 뭐 하여튼 약간 회사 이름 같은 게 있는 조끼 네. 같은 거 입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저분들은 환경 미화원 분들인지 아니면 따로 그 외주 업체 소속이신지가 살짝 궁금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 우리 아파트에 있는 종량제 봉투를 수거해서 트럭 가지고 이제 씹어서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다 외주 업체고요. 외주 유통 업체 분들이라고 하고 네. 이거를 재활용 센터로 보내서 재분류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고요. 네. 이걸 소각장으로 보내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경 미화원분들은 대체로 그냥 공공의 영역에 있는 맞습니다. 길이나 뭐 지하철역 네. 뭐 이런 데 아마 네. 청소하시고 하는 게 환경 미화원분들 하시는 거다. 네, 네. 아. 아까 보여주시려던 표 다시 보여주시죠. 네. 네. 이 특이점이 발생을 하는데 쓰레기 시장에서 네. 예. 뉴스에 몇 번 나오긴 했지만 쓰레기 산 얘기가 엄청나게 많죠. 쓰레기 산. 네. 네. 쓰레기 산이 왜 발생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처럼 관리가 잘 되는 나라에서 갑자기 산 하나가 쓰레기 산이에요. 아. 이게 2017년, 18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포인트는 네. 뭐냐면.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 산이 문제가 됐는데 찾아보니까 다 한국말이 적혀져 있어요. 한국 쓰레기? 한국 쓰레기입니다. 아, 그거 한번 뉴스 나왔었죠. 그래서 네. 이제 이게 반송돼서 돌아왔죠, 한국으로. 네, 두테르테가 막 네. 화내면서 막.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예, 해외로 쓰레기 수출이 안 돼요. 아. 예, 특히나 코로나 터졌으니까 네. 예, 페트병 같은 것도 옛날에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일정 부분 재활용으로 수출을 했거든요. 그것도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국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 차트를 보시면요. 네. 문제가 된 게 한 2, 3년 내에 있었던 최근 한 3, 4년간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요? 네. 이 왼쪽에 선을 보시면 네. 소각 처리 시설 개수가 쭉 나옵니다. 소각 처리 시설? 개수. 개수. 파란색 선. 네. 예, 계속 빠지죠.
예. 대략 몇 개 정도인지 이게 약간 작은 화면 보시는 분들이나 오디오 듣는 예. 분들에게 좀 지금 소각 처리 시설이 2010년 네. 기준으로 한 700개 정도였다가 네. 이제 400개도 안 돼요.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네네네. 근데 소각 처리 용량을 보시면 별로 줄지 않죠. 그렇죠. 예, 이 포인트는 뭐냐면 민원이 들어와서 작은 소각장을 폐쇄시키는 겁니다. 냄새난다, 시끄럽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존 소각장을 일정 부분 폐쇄를 시키고 네. 예, 민원 문제가 조금 덜한 지역에 있는 소각장을 규모를 키우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어찌됐건 전체적인 소각로는 계속 줄고 있고 플레이어스는 오른쪽으로 매립으로 가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매립 플레이어스가 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요. 네. 매립 공간 자체도 줄고 있어요. 쓰레기는 안 주는데 쓰레기는 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네. 소각로는 최소한 이 처리해야 될 용량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플레이어스는 네. 이제 줄더라도 네. 근데 매립장은 가용 용량 자체가 줄고 있으니까 힘의 파워게임에서 깨지는 거죠. 네, 뭔가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요 네. 저희가 사업자지 않습니까. 네. 폐기물을 배출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잡혀갑니다. 사업자는 이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각장을 가지고 있거나 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찾아가서 네. 요거 처리해 주세요라고 해서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됩니다. 공공시장이랑 완전히 달라요. 네네. 그러면 저는 처리해야 될 업체. 근데 처리해주는 업체가 가용 이 매장 공간이 줄어들고 예. 그리고 개수도 줄어들면 파워게임에서 깨지죠.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타나냐면 16페이지 차트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차트가 나옵니다. 이 소각 처리 단가랑 매립 처리 단가를 보시면 최근 4년 동안의 변화를 보시죠. 소각 처리 단가가 톤당 15만 원이었어요. 4년 전엔? 네. 네. 지금 처리 단가가 27만 원입니다. 두 배네? 거의? 두 배. PE가 두 배 올랐어요. 매립은 더 심각합니다. 매립은 톤당 4만 원이었던 게 네? 지금 15만 원, 16만 원이. 4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요 소각로와 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60%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격 올려도 서로 지금 묻어달라고 하고 서로 태워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묻어주지 않으면 네. 예, 이거는 불법이니까 제가 불법을 저지르는 없지 않습니까. 비용을 지불한다고 그래요? 하더라도 근데 그 업체는 그러면 땅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네. 맞습니다. 매립이 가능한 땅, 민원이 적은 땅을 확보하고 있고 그게 다 차면 네. 그러면 신규로 신청을 해요. 근데 그 민원이 없는 땅이라는 게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립 공간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앞으로도 늘 수가 없는 그렇겠죠. 거죠. 그렇겠죠. 예. 저희가 님비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에서야. 민도 예. 그런 거 엄청 강하잖아. 뭐 매립 뭐.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됐는 게 네.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이제 수도권에서는 인천 매립장에서 대부분 처리를 해요. 네. 인천 매립장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네. 2단계까지 처리 공간이 끝났습니다. 3단계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데모를 하고 계세요. 더 이상 쓰레기 냄새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3단계부터는 취소하자. 그럼 수도권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되게 심각한 얘기들인 거죠. 실제로 올림픽대로 강북 그 강변도로 타고 저기 문산 가다가 네.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거기 가다 보면 냄새 좀 난다 그럴 때가 있잖아. 네, 그 다 알 네. 거예요. 어느 쪽인지. 네. 네. 쓰레기 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네. 폐기물을 버려야 되는데 버릴 돈이 없어가지고 공장에다 쌓아두고 있어요. 네. 예. 근데 누군가 와서 조폭 같은 사람들이 와서 반값에 처리해주겠다라고 해서 주면 요 조폭 같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야산에다가 불법 폐기하고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긴 쓰레기 산이 몇백 개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에. 이미 그렇다고요? 이미 그렇고 있습니다. 근데 요 구조를 바꿔주려면 사실은 매립장 허가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 조폭한테 맡긴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이거에 걸리게 되면 불법이니까 그러겠지. 사실은 같이 잡혀가겠죠. 추정해보니까 여기서 나온 쓰레기네 그러면 네. 갖고 가라 그러겠네. 네. 조폭은 떴고 사실은 그러고 싶다라고 하기보다는 비용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 어찌됐건 가격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였고 요 시장에서 이제 플레이어가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요 다음 장표 19페이지 있는 쪽을 보시면요. 네. 재밌는 데이터가 뭐냐면 요 시장으로 신규로 뛰어들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요. TSK, EMC. 아까 보셨죠? 똑같네. 예. 네. 수처리 업체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똑같아? 폐기물 시장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네. 다 한 세트구나.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네. 환경을 처리해주는 네. 유니콘 같은 기업들이 언젠가 탄생할 것 같은 거죠. 네. 이 시장을 아우르는. 네네. 프랑스에 가면 베올리아라는 업체가 있고요. 미국에 네. 가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폐기물 처리 쪽의 업체인데 시가총액이 50조입니다. EBITDA가 50배예요. 근데 이 업체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빌 게이츠 재단의 포트폴리오 1순위 투자가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아, 그 아. 저기 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미국에 가면은 네. 초록색 차에다가 네, 네. WM 이렇게 딱 마크 돼 있는 게 뭐 엄청 많이 돌아다닌다고. 네. 그 WM의 하얀 그 W는 하얀색이고 M이 노란색인가 뭐 그럴 거야. 네? 그죠? 네. 아, 웨이스트 쓰레기 관리 회사네 그냥. 네. 회사 이름이 자체가. 네. 아, 너무 심플하죠. 직관적이고. 그렇지. 네. 여기가 빌 게이츠 재단에서 포트폴리오 1위입니다. 아, 그래요? 쓰레기 처리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하여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거고 요거 잘하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 네, 이미 인정을 받고 있죠. 우리는 좀 있다. 다르지만 예, 네. 우리는 대부분 비상장이다 보니까 지금 멀티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언젠가 이들 업체가 상장이 되고 했을 때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처리 업체인데 유니콘이 탄생할 수도 있다. 아주 신기한 얘기를 오늘 좀 들어서 아주 흥미로운데. 네. 근데 돈을 벌어보자고 해놓고서 비상장 회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회사 허무해요. 아, 네? 예, 지금은 좀 TY 홀딩스 사라는 거예요? SK 네. 건설 사라는 거예요? 아, SK 건설도 비상장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사실은 허무가 아니라 허탈한데.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런 컨셉은 예, 들어보시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마이너하게 보고 조금 터부시하고 이런 영역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걸 환경 쪽에 대해서. 예, 그래서 사실은 굳이 요 비상장 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말씀드릴 태양광, 풍력, 뭐 수소 관련돼서도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는 상장 업체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런 걸 알고 있어라. 네. 알고 있다가 갑자기 아까 얘기한 PSK? TSK. TSK? 네. 혹은 아까 또 뭐라 그랬죠? EMC홀딩스. EMC홀딩스 이런 게 공모한다더라.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라 얘기지. 네? 그럴 땐 잘 네. 준비를 해서. 네. 자, 오늘 저희가 메리츠증권의 박형렬 위원과 함께 ESG에 대한 일단 개념을 좀 전반부에 좀 들었고요. 네. 후반부에 수처리와 폐기물. 네,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여기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요 이야기 자체가 워낙 저희가 좀 신선하기 때문에 네. 당장 돈은 안 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좀 이어지는 시간으로 저희가 다음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수소 네. 요 네. 관련돼서는 결국 이것도 이제 ESG의 큰 움직임 속에 있을 텐데 요 얘기는 조금 더 아마 우리가 투자에 직접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당 분야별로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쓰신 거죠? 네, 저보다 똑똑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써서 네. 네. ESG라는 게 뭐 전 세계 아주 큰 흐름이니까 요 흐름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한번 네.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그러면 태양광 풍력 혹은 뭐 수소 관련된 이야기는 이어서 듣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우리 박형렬 연구위원과 함께 수처리 그리고 폐기물 처리 관련된 이야기 아주 흥미롭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장 많이 되는데 예,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조만간 다시 한번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의 박형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